지금 갓세븐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볼 수 없었던 이 친구들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아이돌 갓세븐이라기보다는 진짜 좀 사실 인간 갓세븐? 네. 그런 진짜 원래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생각대로 잘 담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인간 갓세븐이라서 좀 걱정도 많습니다. 네. 뭐 기대 많이 주세요. 그 이 방송은 저희 찍으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다른 뭐 말하다시피 태국 가서 그 여행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아무래도 제가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국을 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태국을 가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영재 씨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셨잖아요. 네. 참여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연을 하셨는지. 일단 저는 솔직하게 해야 되나요? 네. 저는 되게 네. 사실 이게 스폰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험난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아. 그랬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고 네. 이제 저희가 하면서 사실 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했던 것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더 약간 다 같이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요소가 많아진 것 같고 네. 점점 저희의 모습을 이제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꼭 기대해 주세요. 네네. 옆에 계신 우리 투머치 열정남. 네, 마크 씨도 부탁드립니다. 투머치 열정남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주, 네네. 근데 되게 재밌게 촬영했는데 네. 저는 그냥 모든 게 그냥 되게 열심히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별명 나온 건가요? 전 모르겠어요. 아 본인은 왜 그 별명이 나온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냥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아, 그런가요? 힘들면서 뭔가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아, 네. 네. 좀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좀 자유롭게, 네. 뭐 예능이지만 좀 저희한테 좀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자유시간이랑 네. 그런 거 많이 주셔서. 아, 자유시간이요? 네. 좀 이제 알아서 뭐. 그럼 네 알아서 하라고 그럼 자매도 만나서 아네 네, 알겠습니다. 예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 네네. 그,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유 시간을 줬다 그랬는데 이게 네. 자유 시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네. 이제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표현이 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 저희가 그 큰 상황만 주워놓고 그 안에서 진짜 리얼리티를 그대로 살려봤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지금 자유시간을 줬다라는 게 본인들이 진짜 그 원래 모습 그대로 나오도록 아...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줘봤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가새를 비롯한 갓세븐의 팬들은 당연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갓세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네. 보고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께 네, 잘못 드리겠습니다.